BC주 정부는 주류 판매 정책의 개선을 위해 일반 시민들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류 판매 정책은 지난 1999년 개정된 이후 14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을 총괄하고 있는 존얍 의원은 주류 산업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 주류법을 변화시키고 소비자가 원하는 판매 방식을 구현함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여러 현안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안건은 리코스터원의 워크인 냉방실에 대한 의견 수렴이 포함된 것입니다. 워크인 냉방 판매실은 일반 판매대를 줄이고 고객이 냉장고 안으로 직접 들어가 주류를 꺼내오는 냉장 판매실의 규모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이 판매 방식은 현재 살모남과 덩칸, 그리고 버나비 리커숍에 맥주와 와인 전시대를 실험 설치하여 소비자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9월 말에는 올리버, 오소유, 밀베이, 그리고 그랜드 폴크스 지역 등 4곳의 판매시설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워크인 냉방 판매실은 개인 주류 판매처에서 시행해 오면서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은 시설이라고 합니다. 정부관리 리커스토어에서는 그동안 이 시설의 설치에 대해 규정이 없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워크인 판매시설이 완비되면 주정부의 주류 분배 관리소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당국은 워크인 시설 확대가 소비자들의 만족도 상승을 이끌어 판매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를 얻는 BC주 정부 예산 수입은 연간 10억 불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만큼 새로 바뀌는 개선안에는 이 같은 판매 방식의 변화도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10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의견 수렴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주민들의 건강보다 수익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